여러분의 일명어 차이저 탤런트 황은정입니다. 저 오늘 강화도로 여행 왔어요. 황은정 하면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 비결 오늘 여행에서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떠나보쇼. 가을이 열리라는 요즘 짜릿한 스피드, 로맨틱한 낭만, 빼놓을 수 없는 먹방의 즐거움, 환절기 건강까지 챙기러 강화도로 가을 여행 떠나볼까요? 가벼운 가방 하나 들고 강화도에 왔어요. 우선 동물 친구들 보면서 눈과 마음을 힐링하자고요. 와, 여기는 동물 먹이 체험이 있네. 어머, 귀여워라. 토끼야, 토끼. 토끼. 안녕. 당근 먹자. 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토끼 너무 오랜만이네요. 귀여워. 새끼들이랑 다 이렇게 마실라 왔나 봐요. 어머. 닭도 아이고, 진짜 병아리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신기해요, 신기해요. 어머, 네. 아니, 양 친구가 있었네. 어머, 양 친구 안녕. 얼마나 야무지게 잘 먹는지. 아유, 제가 다 먹고 싶다라니까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아니, 뭐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쫙 달려왔거든요. 이거 설마 사륜 오토바이 ATV 네,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륜 바이크를 타면서 저희 농장을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우와. 또 앞에 보이는 저 산으로 네. 산으로 가서 산길을 이렇게 가면서 자연 속에서 오.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아, 산속 체험. 한때 제가 오토바이 중 타본 여자예요. 오케이. 빠라빠라빠라빰! 즐겨! 우! 우! 자, 시동 켜고 좋아요! 사람 바이크 타고 강화도 즐겨봅시다! 달려라! 어우, 더 빠지겠어요. 야. 잘 타시네요. 영화 같은데요? 대박, 지금 산악으로 산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비프장으로. 아. 신났겠어요. 여기 카체이싱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던. 우와, 완전 신나, 대박이야. 우와. 이야, 이 상쾌한 이 자연바람. 우와. 어디 있어요? 저기에서부터 아, 쭉 오르막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내리막길입니다. 야, 와. 오르막 내리막 진짜 제대로 이 몸으로 느낍니다. 짜릿합니다. 예! 내리막은 좀 무섭겠는데요? 아니요, 50분 동안 산 한 바퀴를 도는 코스인데요. 아, 네. 인솔에 쓰고 이런 거군요. 와, 진짜 놀이동산 온 것보다 더 재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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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길이 잘 돼 있나 봐요. 네, 황은정 씨 이런 거 참 네, 잘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뿌셔 뿌셔. 네. 안전 교육도 미리 받고요. 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아, 즐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짜릿한 속도감. 이 맛은 사륜바이크 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 대박. 산을 한 바퀴 돈다. 아,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다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쭉쭉 뻗은 소나무 사이사이 길로 제가 정말 이 울퉁불퉁한 이 산악을 해냈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생 리얼 버라이어티 아주 짜릿했습니다. 우! 예!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물결치는 가을이에요. 소녀 갬성에 흠뻑 젖었지 뭐예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가을이다, 가을. 가을하면 뭐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말도 보는 거예요? 이말 이름은 샤인이에요, 샤인. 네. 와우, 샤인 안녕? 네. 샤인아. 우리 샤인이 얼마나 텁한지 몰라요. 샤인아,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고 교감을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잘하실 것 같네요. 근데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무게가 나가서요. 아, 황은정님이 이제 타는군요. 아,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튼튼하고 뼈대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말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성인 남자들도 타는데요. 맨발 올리고요. 네.
네, 강화도를 짧고 굵게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일단 기본 자세 배우고요. 말을 타고 가을로 달려가기. 부터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승마를 할 수 있잖아요. 저 강화도입니다. 대박이에요. 어때요? 저희 그림 좀 나오나요? 진짜 제주 같아요. 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요. 우리 샤이니가 어찌나 스텝을 조금 밟아주던지 너무 대박. 편하게 탔어요. 그렇지. 품격이 있는데요? 아주. 예술이요. 강화도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승마 체험. 오예. 와, 정말 환상이다, 환상이야. 네. 강화도에서 쫙 불어오는 저 가을바람. 가을 타시나봐요. 오, 아니요. 저는 가을보다는 말을 타고 있는 걸 좋아해요. 말을 타고 있죠. 가을바람 맞으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유유자적 멋과 낭만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야, 갯벌을 바라보고 낭만적이네요. 어머나, 엄마! 아이고, 올해 표농사가 얼마나 잘 어머니 또 오셨어요? 은정아, 잘 보고 있냐?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거 다 목 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 캐고 계세요. 고구마요. 고구마, 고구마 농사 잘 됐어요? 요즘에 네. 고구마 좋아해. 네, 가을 고구마는요, 보약이라더니 엄마가 저를 위해 이렇게 고구마까지 캐러 갔네요. 네, 강화 고구마 유명하죠. 신맛다! 아이들 체험해도 참 아이고, 좋겠네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야, 진짜 굵직굵직한 산사보다 더 귀한 고구마 봤다! 야, 이렇게 고구마 직접 캐는 거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감자는 영국에서 한번 캐본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나는 삼지창으로 캐줄게. 자, 펼쳐! 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힘도 좋습니다. 고구마야! 오! 네, 이곳이 우와. 바로 고구마 핫플레이스. 고랑만 파면요, 그냥 네. 막 나와요. 뿌렸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네. 줄줄이 나온대. 아주 굵고 크네요. 네, 아이들도 구사리 손으로 턱턱턱 고미질하면요, 실한 고구마들이 쑥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나무에서 열린 줄 안다. 이런 체험을 잘 안 와봐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자, 이번에 캠핑 가냐고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에요? 이 냄새야, 익숙한 이 냄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고기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와, 냄새가 나면은? 아니, 제가요. 농구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베큐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셀프로 저희가 갖다 주시면 돼요. 셀프로? 네. 이거 전부 다 장 봐가지고 열심히 막 되게 힘들게 그런 거 아니고 셀프로 그냥 가져다 먹으면 돼요? 예. 여기는 못 말아서 여기서 이제 장을 보고 셋으로 사가 드시면 돼요. 참 좋아. 너무 좋아요. 네. 편하고. 우와, 손님 아니세요? 진짜 와, 여기 정말 골라서만 가면 돼요. 바로 옆에서. 예. 고기 한 판. 저렇게 하나씩 갖고 오면 되는군요. 예, 놀러 가서 먹는 재미 빼놓을 수 없죠. 여기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밑반찬까지 다 완비되어 있으니까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와, 안 사가도 된다는 말씀. 대박, 여기 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어머머. 우와. 짧고 굵게 즐기는 강화도 나들이에서는요. 네. 취향껏 고른 재료를 불판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끝. 불판을 봐야죠, 불판. 아우, 소뚜껑이에요? 갈매기살. 혼자서 고기 굽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고기 다 구워가요. 뒤집을게요. 네, 혼자서도 잘 놀아요. 예, 아름답네요. 언제나. 삼겹살은 뭐니 뭐니 해도 쌈 싸먹어야 되잖아요. 이 허기진 이 속을 채우려면, 제 건강을 채우려면요. 고기 올리고, 마늘 올리고, 팥채도 올리고 제가 딱 저렇게 먹거든요. 한삼 쏙 싸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 순간 가장 부럽습니다. 네. 네. 저날 아침부터 사륜바이크 타고 승마 타고 정말 허기졌거든요. 지금 봐도 또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을 것 같네요. 찌개죠, 그렇죠. 입가심으로. 우와, 고기부터 마무리 찌개까지 준비해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여러 사람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글지글 삼겹살 구워 먹느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잊은 사이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위기 잡으시는 거예요? 가을비가 지륵지륵 내리는 게 삼겹살 냄새가 안 가셨을 텐데 몸에서 추녀 같지 않나요? 가을 여자. 근데 어느새 선선해졌어요. 요 강화도 하면은 약수가 유명하잖아요. 이 약수으로 제 몸에 1도씨 한번 올려볼게요. 날씨도 서늘해진 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몸이 으슬으슬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딱 들어오니까요. 정말 쑥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오늘 말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기력이 아주 후덜덜합니다. 즐겁긴 했는데 아주 잘하셨네. 제 몸에 에너지 좀 채워주세요. 확실하게 채워드립니다. 알았어? 이게 바로 쑥둠의 재료인데요. 강화에서 나오는 사자발 약수, 강화 약수입니다. 연기가 섞인 내 바람과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머금고 자란 강화 약수를 항아리에 이렇게 쏙 넣고 그 위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네. 치마 속에 어머머 항아리를 넣고 아하, 어머 거꾸어 앉아 에이, 잘했네. 자, 발이 나오면 안 돼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궁금해요. 감춰서 네,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야, 와, 정말 뜨끈한 요 강화 약수기요. 제 몸 깊숙이 쏙 퍼질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요. 네, 약속 달린 물로 건배! 물빛 여행, 우리 건강하자. 뭔가 또 다들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언니, 그런데 약쑥 자원이 왜 좋은 거예요? 쑥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래 부분에서 자궁을 통해 가지고 온몸에 기를 흐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노폐물도 다 이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손발도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맞아, 여자는 맞아. 특히 이제 여자는 이렇게 자궁계통이 이렇게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질환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느껴지니까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다른 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요 엉덩이가 뜨거워서 춥은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다들 같이 언니 나 엉덩이가 뜨거워. 아 이런 경험이군요. 아, 잘 찾는다. 안 뜨거워요? 아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 뜨거워. 연인끼리 가긴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엉덩이도 뜨겁고 진짜 잘 찾는다.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네. 아유 뜨거워. 네, 안 해봤으면 말을 마. 진짜 불이 났어요. 이어서 배 쑥뜸을 할 차례예요. 와. 그냥 누워서 그냥 쉬면 되겠네요. 땀이 좀 나시죠? 예. 막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제 몸에 이 노폐물이 다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예. 아이고, 저 다! 딥한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총 쏘고 헬기 타고 제가 뭐 배 타고 이러느라 좀 안 좋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숙해지자 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와, 정말 개운하다. 진짜 내 몸이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새 성큼 한가운데로 와버린 가을. 몸과 마음이 헛헛하다면 짧지만 알차게 이 가을엔 강화도로 떠나보세요. 와, 오늘 사륜 오토바이로 산도 타고요. 바닷가를 끼고 승마부터 맛있는 바베큐에 쑥뜸까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이 가을날 여러분들도 강화도로 건강여행 떠나보시오! 에너지 충전! 우!